그랩을 타고 왔어요. 여기입니다. 오늘의 숙소는 팔레스 롱하이 리조트. 근데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약간 해변 쪽으로 어메야 걸어 들어왔네요. 예, 바로 여기 앞에가 바다고요. 여기 이렇게 이게 수영장이네. 이 수영장이 이렇게 어른 수영장, 그다음에 유아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체크인을 어디서 하는 걸까요? 이쪽에 있죠. 그쵸. 우리 뒤로 들어왔네요. 헤매가지고 뒤로 들어왔어요. 아저씨. 여기가 리조트라 호텔이 아니고 다 이렇게 단층으로 되어 있어요. 집처럼. 체크인 쪽이 이쪽이네요. 까만. 여기서 체크인을 했고요. 체크인 하면은 이 기사분께서 차를 가지고 저희를 데려다 주십니다. 진짜 리조트네요. 맨날 호텔에서만 묵다가 이런 리조트 너무 오랜만이라. 이 리조트가 원래 비싸거든. 그래서 우리가 묵을 일이 없잖요. 근데 여기 막 롱아일에서 좀 저렴해요. 그러면 우리 방 어딘지 찾는 것도 시간 걸리겠네 나중에. 여기만 아니고. 그죠? 안 헷갈리겠지? 이렇게 큰 리조트. 그치? 수영장. 수영해야지. 수영장. 1번, 10번. 여긴 것 같아. 1번, 10번. 까만. 들어왔습니다. 가든이에요, 가든. 여기 보시죠. 이렇게 다 하나씩 돼 있어요, 객실이. 여기 화장실 한번 볼까요? 아이고, 화장실. 화장실 깔끔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야, 포트. 그 다음에 팔레스 물 있고요. 여기는, 이거, 이런 거. 여긴 면도기가 있네요. 제가 면도기가 하나 필요했었는데, 저번에 묵었던 호텔은 면도기가 없었어요. 여기 볼까요? 냉장고 안에는, 뭐가 잔뜩 들어있네. 이거 꺼내고 저희 거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롯데마트에서 좀 많이 사가지고 왔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요. 또 커튼이 쳐졌죠. 여기도 치면 이렇게 수영장이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가운 있어요. 가운. 금고는 없습니다. 우산이 있습니다. 좋은 호텔에만 있다는 우산. 자. 이거 방을 업그레이드 해주신 거라네. 원래 우리가 예약한 거는 침대 하나짜리였는데 트윈베드로 업그레이드 해줬대. 제가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 따로 자야 돼요. 같이 자면 신랑이 잠을 못 자서. 네, 이렇게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영장도 나가서 보여드리고 헬스장도 있어요. 그러고 다 내일 조식 먹는 거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디럭스 가든 8 저희 방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수영장이 있어요. 이런데 되게 오랜만이라서 길이 헷갈리네요. 아이고, 이거 떨어졌니? 오다가 에어팟 케이스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주워 왔습니다. 이쪽으로 쭉 나가면 바로 바다예요. 바다 뷰. 바다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봤는데. 근데 물이 상당히 낮은 것 같아. 좀 약간 간만에 차이 때문에 좀 내려가야 돼. 바다에서 놀면 좋긴 한데 저 모래가 옷에 묻어가지고. 네, 여기는 약간 바다 분위기가 좀 맞다. 그러네. 수영장
갑시다. 수영장. 저기 누워있으면 되겠네. 여기는 어린이 풀장이 없다. 0.9m. 저기가 수영장이에요. 손님이 별로 없는 거 같지? 평일이야. 주말 되면 사람. 아, 여기도 똑같겠구나. 여기가 레스토랑이네. 여기 오션 레스토랑. 저기서 밥 먹으면 돼. 헬스장 한번 가볼까? 헬스장 한번 가볼게요. 보면 여기 당구장도 있어요. 무료는 아니고 시간당 돈 내고. 아, 저기 짐이라고 있네요. 헬스장 한번 가볼게요. 헬스장은 내일 이용하긴 할 건데 위치 좀 알아두려고. 문 한번 열어보세요. 저쪽인가요? 문이 안 열려요? 열쇠가 열쇠? 저녁에 나오면 무슨 이국적이겠다. 우와. 저런 데 앉아서 그냥 맥주 한잔 먹으면 되는 거야. 오랜 거 저녁에 나와서 맥주 가지고 나와서 아 뜨거워.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기다림만에 맞네. 응? 그리고 저런 데도 햇빛 안 들 때는 되게 자리 좋을 것 같아. 지금 해가 들어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는 물 수심이 얼마나 되나? 저 1m 55라고 지금. 그쪽은 30? 3m? 깊이가 3이란 얘기야? 30cm 모르겠네. 깊을 것 같아. 점점 네? 저희는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오션 레스토랑. 여기서 밥 먹을 거예요. 조식. 반미, 재료, 숟가락, 요거트, 과일, 빵. 이게 메인 요리야. 뭐야? 충권. 어디 먹었니? 빵 하나 가지고. 스파게티.
야채. 요거. 네, 죽. 여기도 죽. 소시지. 쌀국수. 계란 후라이. 저희 중식 먹으러 내려왔습니다. 음식이 종류는 많지 않은데 좀 알차요. 딱 먹을 거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샐러드. 오믈렛. 이 신기한 게 바나나 케이크 있네요. 이거 가져왔어요. 쌀국수. 일. 요거트. 수박주스. 커피. 쌀국수. 여기는 메뉴에 비해서 다 좀 먹을 만한 것만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음식이 좀 마음에 듭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헬스장을 쓰는 손님이 별로 없나 봐요. 그 문이 잠겨져 있고요. 이제 열어달라고 하려면 와서 열어주세요. 이 러닝머신이 하나 있고 에어컨도 있습니다. 이 시더. 와 이거 여기가 히트니스 사진이 없었거든요. 근데 새로 장만하셨네. 새로 하나 만드세요. 기계가 완전 새 거예요. 이게 토탈 머신 같은 거 하나 있고 덤벨. 덤벨도 완전 세핑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바닥도 이렇게 다 해놨어요. 덤벨 던져도 될 수 있게. 그래도 나름 잘 해놨네요. 짐볼도 있고 운동하기 좋아요. 거울을 봤을 때는 이런 모습. 운동할 만 나는 헬스장 운동해 보겠습니다.